제목, 하나님께 집중하라. 묵상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이사야서 제39장, 바빌론의 사신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구와 자기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 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매 그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 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니라. 새길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사야 39장 2절 오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Yeah.
오피 말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 내가 한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냥 내 개인적인 큰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은 이사야서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이 장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회복된 유다에게 접근하는 바벨론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던 나라는 아수르였고, 바벨론은 신흥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통해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에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같은 궁중의 소유물들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고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유다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에게 옮긴 바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애교 사절단의 방문에 기쁜 나머지 자신들의 창고를 보여줬던 히스기야의 행동은 후에 실제 그 창고를 모두 바벨론에게 털리게 되는 예언적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없이 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오피 실천. 우리의 기분대로 무심결의 한 행동들이 나중에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늘 집중해야 합니다. 오피 묵상. 공동체의 무릎 기도. 공동체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가정 내의 작은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두손 묵상, 나의 삶 속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